안녕 브리니들, 여기는 오키나와에 있는 민물 해수어샵이에요.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랑 용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 인테리어나 이런 게 되게 이뻐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이름은 오키나와 비앙코라는 곳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와, 들어오자마자 이 용품들이 있는데요. 오, 이거 뭐야? 카멜레온 사육장인가봐요. 오, 이거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판매하면 카멜레온 사육장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아, 프리바이트 같은 건가봐요.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레오파겔. 여긴 수족관인데 파충류 용품이나 양서류 뭐 그런 것들 다 곁들여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해수용품들이 있네요. 마그네슘, 칼슘, 산호 영양제 뭐 이렇게 있네요. 마린케어, 파운데이션 프로, 칼슘 프로. 뭐 해수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산호랑 다양하게 있어요. 바닥재. 그리고 와,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요번에 멘티스 시림프 기를 때 배면수조 쓸긴 할 건데 이것도 하나 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용품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스펀지 여과기도 있네. 와, 역시나 나 생물이 있어요. 뭐야? 해수인가? 민물 같은데 산호가 있고. 고기들은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다.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배면 선프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작은 소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여과기를, 외부 여과기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 안에 여과기를 많이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의 소조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면이나 선프 소조, 아래쪽에 하단 선프 소조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죠. 여기에는 도거가 있네. 와, 해마도 있다. 안녕. 여기 해마랑 여기 가든일도 있어요. 귀여워. 가든일도 있고 여기 해마도 있고 여기 못생긴 도거도 있네요. 이런 거 집에 수조 하나 있으면은 진짜 물멍하고 좋죠. 여기다가 생이새우나 이런 걸 넣어놓고. 오, 여기 생이새우가 있네. 역시나 새우는 빠지면 안 되죠. 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기포 나오는 거 이거 귀여운 것 같아. 뿅뿅뿅뿅 막 나오잖아요. 와, 그리고 이거는 부피향. 우와, 이거 뭐야? 가물치구나. 와, 이쁜 가물치다. 따라온다. 귀여워.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네. 이쁘죠? 와, 여기 되게 크다. 이쪽에는 민물이 있고요, 이쪽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 우선 민물부터 봅시다. 수조가 진짜 이쁘네. 와, 규모가 엄청나고 여기 직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제 파트를 나눠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런 거 집에 하나 해놓으면은 와, 느낌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요? 우왕, 밥 주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되게 고급진 발색을 갖고 있는 베타예요. 아마 최고의 수족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보통 이끼 끼거나 냄새 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가격대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뭐 1280엔, 600엔, 800엔 다 다른데, 와, 우선은 생물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신기하네요. 아, 여기는 마타마타. 와, 아쿠아리움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있다. 이게 한 마리 한 6만원 넘네요. 오, 이게 아로하나인가? 오, 이게 이쁘다.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물치. 가물치 같은데? 아니, 영어가 안 써있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일본어네다. 뭐 고대어나 뭐 아로하나, 그 다음에 용, 폴립테로스 뭐 이런 건 있네요 다. 아, 파충류도 있어요. 여기 이구아나, 여기에는 이제 볼파이톤, 여기도 볼파이톤이 있어요. 다음에 여기 그리스랑 설가타 친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키웠던 뱀파이어 크랩, 얘가 되게 이쁘죠. 이 친구가 눈이 되게 노란 색깔이고 보라색 계열이라 얘가 되게 이뻐요. 진짜 이게 관리 상태 너무 좋은데? 와, 얘 되게 특이하다 색깔. 마리모, 마리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베타 친구들도 있고요. 우와, 이 친구 되게 화려하다. 얘가 가격이 좀 비싸네요.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자,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이런 거를 보고 레이아웃이라 하죠? 안에 꾸미는 거를 좀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어떤 재질이 들어가고 어떤 식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했는지.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족관에서 본 건데 이렇게 식물을 약간 신선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면은 웬만한 분들은 아마 물생활에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 파트가 구분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 좀
보고 좀 따라해봐야겠어요. 이런 수초도 이렇게 한 군데씩 몰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물이고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밀조밀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 부레옥잠이라던가 다른 식물들이 하나하나 다 나눠져 있죠. 귀여워. 여기다 다 키워. 얘는 심지어 많이 컸어. 저기 위에 군붕어가 있는데 진짜 커요. 와. 자, 이제 민물 쪽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해수 쪽을 보러 갑시다. 지금 조명 색깔이 이래서 그런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네. 이것도 보통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껴 있어야지 굉장히 물이 잘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아직 민물이 더 남았네. 여기는 비어디 드래곤. 아, 이 팩맨이 있는데 팩맨이 20만원이야 와, 와, 여기 콘스네이크랑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콘스네이크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근데 이제 가격대가 한국에서는 한 20만원, 10만원이면 입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는 값이 2.5배예요 2.5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천천히 보면은 그냥 보게 되는 것들이긴 한데 비슷한 것들도 많고 똑같아 보이는 것도 많고. 자, 여기는 이제 새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일본어로 써 있어요. 가격은 뭐 한 마리에 380엔이니까 한 마리 4,000원? 와, 이제 민물은 다 똑같아 보여요. 안 되겠어.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여기 볼에 풍선처럼 달려 있어요. 이거 기형 아니야? 약간 뽕알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게 가재가 없어요, 가재.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멘티스 시림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멘티스 시림프가 있나요? 와, 불가사리 되게 이쁘다. 불가사리는 한 17,000원 정도. 얘는 뭐 색칠하다 말았네. 색칠하다 만에는 15,000원 정도. 락플레니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락플레니. 해수 쪽은 관리가 잘 돼 있긴 한데 뭔가 적어. 얘 되게 이쁘다. 안녕 니모 새끼. 안녕. 아, 니모 애기. 니모 애기 안녕. 그 다음에 여기 허미크랩이다. 제가 한국에서 이 친구를 15,000원에 사거든요. 소라게? 여긴 얼마일까요? 여기는 이게 더 싸네? 이게 9,000원이네? 한국에서 15,000원에 사거든요. 다른 거는 다 비싼데 얘는 싸다, 희한하게. 그 다음에 성게. 성게 10,000원밖에 안 하네. 저기 뒤에 있는 거야. 에로크랩이다. 저기 에로크랩 있어요. 제가 키우다가 폐사하긴 했는데 에로크랩. 스파이더 크랩. 저 친구는 여기 가격이 안 나와 있다. 와, 이거 뭐야? 레더. 레더 엄청 크다. 말미잘인가? 그 다음에 되게 신기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있습니다. 아, 먹이 찾고 있어요. 눈 봐봐. 귀여워. 아이고. 지금 땅 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딱총새우도 있네요. 저기 집게에서 약 순간적으로 태양의 이제 발열량이랑 비슷한 온도를 낸대요. 여기 오키나와가 전역이 이제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수 쪽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물 쪽이 더 스케일이 크네요. 얘 이쁘다. 얘 포켓몬산에 나오는 그 신형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에어로크랩 큰 게 있다. 자, 여기 에어로크랩이 진짜 큰 게 있는데 제가 전에 키운 거보다 한 두 배는 더 큰 거 같아요. 아, 저만큼 커지는구나. 근데 가격이 안 써있네. 이거 말하는 건가?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비바리움이 있습니다. 여기다 보통 뱀파이어 크랩을 많이 키우는데 잘 돼 있네요. 근데 뱀파이어 크랩은 뚜껑이 없으면 나가긴 하죠. 어쨌든 이쁩니다. 아, 이렇게 여각이 없어도 할 수 있게 이제 무한수를 만들어 놓으신 건가 봐요. 제가 요즘에 무한수에 좀 관심이 가는데 나중에 한번 무한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아, 여기에 귀여운 민물고기 친구들도 있고 이게 호수나 뭐 핀셋 자르는 거 뭐 절단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한 용품들이 있어요. 수초 핀셋이나 뭐 커팅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물이 깨끗한데 환수를 또 하고 계시네요. 혹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멋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지? 항아리가 있는데? 아, 뭐 송사리 친구들 들어 있어요. 고피랑 이런 거. 어쨌든 전체적인 전경은 이 정도의 분위기? 디자인?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 하나에 1,000원씩인데 이런 거. 굉장히 이쁜 갬 민숭 달팽이가 있습니다. 와, 얘 데려가고 싶다. 이거 얼마냐면은 가격이 또 안 써 있어요. 뭐 한국에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쁘게 생겼네요. 와, 그리고 저기 전기조개는 어딜 가나 있네. 화이어 시림프랑 유일하게 아는 거. 크, 헤라클레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염치 없이 막 찍었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그걸로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일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곳을 갈지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스케줄 일정을 짜서 해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